오늘 11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무용과 오페라,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들이 무대에 올려집니다. 창작 오페라 선비는 영주 소수서원의 건립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비들의 갈등과 사랑을 표현하고 국립무용단의 작품 묵향은 선비의 도와 인품을 사군자에 빗대 춤으로 표현합니다. 또 화산이 씨의 시조 이용상 왕자의 이야기를 그린 한 베트남 합동무용극 800년의 약속과 용을 소재로 한 뮤지컬 용의 귀환도 호찌민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됩니다.